악기니까 그렇죠. 악한 귀신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악기가 있나요?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악기가 유행인데 혹시 보셨나요? 한국형 오컬트 드라마라고 해서 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본 악기는 어떠셨나요? 귀신 이야기는 언제나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면 악기다, 귀신이다, 잡기다 이런 것들은 악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한국적 민속신앙에 의해서 오컬트 드라마가 이번에 탄생한 것 같아요. 악기란 어떤 건가요? 귀신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예를 들어서 조상이다, 뭐 돌아가신 분이다, 내 아버지다, 부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영가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악기라는 것은 제3자, 제4자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악기의 마음이 나만 아니면 돼, 못된 마음, 안 좋은 마음 그런 기운들 막 꽉 모아서 자기 스스로가 그 악기가 되는 경우도 영적인 존재가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문을 중심으로 악기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무속에서는 좀 귀문이라고도 하고 귀문, 귀신이 통로하는 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옛날부터 민속신앙에서 믿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아이들이 문지방을 바른다든지 문 앞에다가 뭐 빗자루를 세워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문 앞을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귀신들이 들어온다라는 속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드라마에서 이 공간과 저 공간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드라마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귀문을 통해서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악기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들어간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사주 원궁의 신앙과 운수가 좋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달에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자기가 뭐 어떤 안 좋은 기운이 탔을 때 혈이 열리고 그 혈이 열렸을 때 내가 양심에 반하는 나쁜 생각을 가졌을 때 자기가 자기를 위로를 하게 되거든요. 아 괜찮아. 그 악귀들이 아 너는 나와 생각이 같구나. 그래서 내가 네 몸에 가더라도 너는 잘 모르겠구나. 그렇지 그 마음이 맞지라고 어떤 야합의 마음 그 자기 주관적으로 양심에 반하게끔 준하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부분들이 그 끝과 끝점이 맞았을 때 충이라 그러거든요. 충살이 일어났을 때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의지였지만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살이라는 건 타이밍이거든요. 살을 맞았다, 살을 내렸다, 아니면 살이 뭐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전체적인 이 오장육부의 기운에서 자기와 다른 기운이 타고 들어올 때는 그럴 때는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 있거나 사회생활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취해 있거나 이러면 충사를 받아들이는데 합의가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반적인 시선에서 악기를 쫓거나 이제 테마를 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행해지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주술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비방이나 방법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방수를 쓰거나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막아내거나 할 때는 제자의 몸이 그 기가 세고 양기가 강하다면 그 어떤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인데 옛날에 이제 뭐 소금에 절인 단지에다가 뭔가에 이제 물건을 넣고 땅을 파서 묻어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고를 뭐 해가지고 동물의 뼈 같은 거를 섞어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었고 귀신이 못 들어오게 빗자루를 거꾸로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사자밥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물려낸다고 바깥에다 상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방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무속에서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그런 땅에 묻는 행위가 실제로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께서도 혹시 뭐 악기를 퇴치할 때 그런 방법을 실제로 쓰시나요? 사람 몸에 들어왔는 빙의령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벽사에 모신 신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신들은 가두어두기 위해서 땅에다 묻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속옷을 이용을 한다거나 사주를 이용한다거나 그 사람이 썼던 물건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귀기가 많이 기울이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인한테 받은 반지가 있고 그 사람한테 받은 옷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 애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물건을 계속 갖고 있게 되다 보면 그 영가한테는 그 물건이 애착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영들이 그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물건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좋게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해가 없다면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영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주술을 걸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묻어서 결계를 쳐서 그 주변을 그 기운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갔다면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분이 쓰신 물건을 보통 태우잖아요. 그 태우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보내드린다라는 의미가 제일 크고 영가들도 어찌 보면 자기가 평생을 썼던 물건이고 자기가 아무리 영체로 떠나고 육신은 혼백이 되어서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그 영가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고 나면은 같이 보내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태워서 보내드리는 게 가장 크죠. 악기로부터 이제 도망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새끼줄로 결계를 치는 게 나왔어요. 그 새끼줄은 왜 치는 건가요? 이 벼라는 게 가장 우리가 초가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줄을 말려놨다가 꼬우는 거는 진행을 한다 아니면 연결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때는 새끼를 꼬아서 그 다음에 부정한 액을 막아내거나 다복도 되고 다산도 되고 풍요로움도 되거든요. 근데 그 풍요로움의 기운을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 아니 좋은 행위나 아니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쳐서 결계를 쳐서 넘어오지 못하게끔 귀신한테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새끼줄을 왜 왼쪽으로 꼬아서 주느냐. 우리 오른손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왼손은 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좀 신성시 여기는 게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뭐 용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생활을 여러 가지를 하지만 왼손으로 신께 뭔가를 바친다거나 아니면 뭔가 신성하게 뭔가를 할 때 왼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꼬면 쉬울 것을 왼손으로 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만큼 정성과 시간과 기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꼬아서 지구의 자전 순리대로 그 선을 그어서 너희들이 넘어오지 말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민속학적으로는 거기에다 고추나 수술 넣어가지고 좀 더 정화하는 기운으로 뭐 아들을 낳았을 때 고추를 달아서 등남을 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잡긴 악기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수술 걸어서 정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왼손으로 꼬은 새끼줄을 썼다라는 건 아마 무속의 의미에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니면 결계나 경계를 이루고 안 좋은 기운들을 이렇게 정화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왼쪽으로 꼬은 새끼를 썼던 것 같아요. 아들을 낳거나 하면 집 앞에 이렇게 뭐 고추를 해놓거나 그렇잖아요. 그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왼쪽으로 꼬고 그런 건가요? 네. 무속에서 쓰는 거나 아니면 어떤 아니 좋은 액을 물릴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꼬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무속적으로는 무당이 무감을 써서 풍어를 돌 때 이 좌전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니 좋은 기운을 지구의 순리대로 액을 갖다가 다 감아서 안아서 그 다음에 걸러서 공수를 준다라는 거를 보고 그걸 갖다 풍어를 돌 때 우리가 좌전으로 돌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기를 모시고 불을 축적하는 그런 염시 집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악기를 모시고 숭배하면서
불을 실제로 축적한 사람들이 있나요? 뭐 잡신을 모신 경우에는 있어도 그 잡신 중에서 누가 악기인지는 뭐 특별히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신당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도 악기를 뭐 모시고 싶어서 모셨겠습니까? 근데 모신 사람은 제가 주변에서 잘 못 봤고 잡스러운 기운이 모여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불을 축적하거나 뭐 명예를 일으키거나 이 악기 주제에 신에서 할 수 있는 명예로운 일들은 별로 성부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 불을 축적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의 성동일 배우나 황정민 배우가 했던 것처럼 어떤 잡스러운 기운이나 그런 걸 해놓고 자기 불을 뭐 축적을 하거나 뭘 하지만 결론적으로 결말은 다 좋지 않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모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의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다. 뭐 어떤 부분을 몰래 숨어서 이거는 음지에서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방술로서 어떤 거를 뭐 동물뼈를 갖다 놓고 자기가 뭐 초를 켜고 뭐 산에서 누구를 뭐 방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이거나 들리거나 누가 옆에서 하는 방법들을 봤다는 증언은 없었으니까 존재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죠. 선생님께서 이게 그냥 드라마적인 허용인 거죠? 악기, 곡성, 이 방법 같은 부류의 사람인 건가요? 어찌 보면 그렇죠. 해군 육군 공군인데 스타일은 조금 달라도 뭔가의 악의 기운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한 게 그게 바로 악기의 마음이고 그 악기의 기운을 가지고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니까 그게 야합이 됐겠죠. 합의가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야합적인 기운을 가지고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운을 이용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아우 쟤는 악한 마음을 가져서 신도 잡신스러운 걸 모셔가지고 창피한 줄 모르고 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었으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악기가 모셔졌다 안 모셔졌다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기는 조금 힘들죠. 테마를 할 때 악기들이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방향이 해가 뜨는 동쪽인데 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동서남북 중앙황제라 해서 오방이라고 방향을 쓰거든요. 해가 뜨면 원래 귀신이었고 닭이 울면은 귀신이 없잖아요. 어둡고 음의 기운이 많은 귀신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쪽은 상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쪽 방향을 좀 제일 싫어한다라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죠. 그럼 혹시 선생님이 뭐 이제 하셨을 때 동쪽에 관해서 어떤 행위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복숭아 나뭇가지를 가지고 귀신을 퇴치를 하거나 퇴마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복숭아 가지를 동도지라고 그래요. 이 동도지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여야 효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쪽으로 가지가 뻗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태양을 수십 년을 맞아서 양기가 듬뿍 담아졌을 때 지금은 가시오가피가 좀 많이 쓰이는데 그때는 이렇게 침이 나거나 뾰족한 물건들이 있다라는 거는 바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찌른다, 찔린다 아니면은 쑤신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를 그걸 말려서 깎아서 귀신을 퇴치할 때 내지는 또 귀신을 없앨 때 가둘 때 동도지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속인 많은 무속인들도 쓰고 있고 그다음 현재 저희들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방수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악기가 이제 드라마에서 점점 커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악기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까요? 악기니까 그렇죠. 악기니까 그렇죠. 악한 귀신이니까 보통 사람들을 볼 때 뭐 악독한 놈, 독한 놈, 악바리 같은 놈 악착 같은 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좋은 의미에서도 쓸 수 있겠지만 그 악기나 원기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원한 설인 그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나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목적을 한 바에 의해서 그게 상황이 됐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 자기네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야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그 물어보신 방향이나 물건에 의해서 액이나 살을 붙여서라도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물건이 그 집에 있음으로써 그 불행하게끔 자기가 그 기운이 액의 기운이 살의 기운이 거기에 내가 왔다 갔다 기통을 하면서 너희들을 많이 괴롭힐 거야라는 의미가 좀 많이 담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다가 우리가 방수를 하거나 비방을 할 때도 그런 물건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쓴다 하면 뭐 신들이 그게 다 통할 수 있도록 하게끔 놔두진 않겠죠. 그래서 악기는 그런 물건이나 애착이나 자기가 원하고자 바라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선이 결이나 전혀 맞지 않아도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원망 들을 일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했던 그 원망의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한테는 나를 쫓아올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 앞으로 돌아온다고. 악기와 원기는 다른 거죠. 악한 기운이 많은 거나 원한 살이 많은 거일 뿐이지 처녀 귀신이나 몽달 귀신이 거의 비슷한 의미거든요. 악한 기운이 많다라는 거는 악의 기운이 받쳐서 많다. 우리가 억압당하고 악독같이 악바리같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처럼 이 악기도 원치 않았던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악한 마음들이 생겨서 악기가 되는 것 같고 원한기는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 원한 살만한 집안 대대로 원한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원한지게끔 했던 이런 귀신들이 그러니까 원기나 악기나 거기에서 차이가 별로 나진 않겠지만 우리가 무속에서 할 때는 뭐 수살기, 몽달기, 처녀귀신, 말명기, 그 다음에 후왕기, 그 다음에 영산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딱 맥락이 이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그 귀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운들은 악기나 잡기나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원기나. 우리나라에도 악기가 있나요? 존재하죠. 사람이 제일 악기죠. 귀신이나 신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 우리가 심령이다, 정신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른 정신, 맑은 마음이 없다 보면 음흉한 생각과 야합의 생각들이 많으면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있어도 사람이 짓을 하지 못하면 악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야합의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도 악기가 될 수 있고 귀신도 악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죽지 뭐. 뭐 죽어버릴까? 아 죽겠다. 죽고 싶다. 죽을 만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악기로서는 그게 굉장히 그러면 너희들의 삶을 내가 살게. 내가 살면 되잖아. 그거는 살기 싫다며.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이 좀 많이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이 따뜻하게 숨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